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종원 더번코리아 상장 준비 다 이슈, 더번코리아 증권서 증권신고서 토파보기 피트 시총 4천억. 야따 재밌다. 네, 더번코리아가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진짜 이 4천억을 받을 수 있을런지. 우리나라가 외식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쵸? 안 쳐주는, 그러니까 안 쳐준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의 글로벌한 외식기업이 없죠. 사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대표 외식업체, 상장업체 말해봐.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과연 비교기업을 뭘로 삼았을까 궁금했는데,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봅시다. 더번코리아 9월 5일 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죠. 자, 이제 그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사업의 위험, 뭐 경제 위험, 쫙 위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쫙 나오고, 내가 어떤 기업하고 비교해야 될까 해서 비교 대상 기업을 산정하고, 비교 대상 기업의 PER, 그리고 이 지금 상장하려는 회사의 EPS, EPS 곱하기 PER이면 주가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가 산출이 되고, 그 적정 주가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해 주세요 하고 기업들에게 내밉니다. 그게 증권 신고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데, 가나다라마와사 아자차카 타파하 끝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거로 또 해야 되잖아요. 건어더러 먹어서, 그쵸? 건어더러 먹어서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이 위험이 이렇게 많은 거를 살펴보고 도대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일단 의문입니다. 주식이란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일단 그 기업이 처한 그 기업의 섹터 내의 위험 말고도 그냥 전체 세계적인 위험, 경제 위험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이 가나다라마 와서 타이틀만 보세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증시 변동 위험이 있다. 이거는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죠. 어느 기업이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와서 2008년처럼 서브프라임 위기가 와버리면 다 무너져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거시경제 위험부터 쫙쫙쫙 내려와서 더번코리아가 있는 그 섹터 위험까지 가요. 자, 민간 소비 심리 위축 및 외부 충격 등의 영향을 받을 위험. 나입니다. 그래서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셔서 더번코리아 치시면은 증권신고서랑 지금 감사보고서들 올라와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세요, 꼭. 자, 다를 갑시다. 다는, 다 넘어갔네요.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성 관련 위험입니다. 예,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게 진한 글씨로 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는 큰 차이가 안 보일 거예요. 진한 글씨로 하는 게 거기서 저기 한 거죠. 강조한 거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씩 읽어볼게요. 외식 시장은 내식이라는 대체제가 존재한다. 그렇죠? 외식을 안 하고 지인 같은 경우에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해먹어버리면 그게 위험이다. 뭐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집에서 막 그냥 막 어떻게든 막 냉장고 파먹기 해가지고 파먹고 외식 참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위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로 가겠습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 위험. 여기 보니까 2021년부터 매년 약 581개의 가맹본부와 약 468개의 신규 브랜드가 등록된답니다. 네, 외식 산업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요.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마는 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어이? 호텔 사업이 나왔네요. 자, 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그리고 관광 수요 감소 위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그 호텔 산업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뒤로 한 번 더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잘못 껴놨을 수도 있어요. 네, 잘못 껴놨을 수도 있고. 마 신규 창업 수요 감소 위험. 자, 이것도 그렇죠. 지금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가맹점주분들이 꺼리게 돼요. 막 언론에 나오잖아요. 막 한 지 몇 달 만에 사업을 접고 투자한 돈 다 날렸다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해볼까 하다가도 야, 이런 시기에 내가 대출 받아서 이거 가맹점 사업 프랜차이즈 하는 게 맞아? 망할 것 같은데? 그럼 안 해버리면 더번코리아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저기인데, 사업 구조인데 안 되겠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관광 수요에 관한 위험. 왜냐하면 이게 더본코리아가 지금 제주도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 사업은 국내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도 위협이고요. 4. 다양한 유통 채널 등장에 따른 위험.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더본코리아가 이 간편식을 또 팔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수요층이 분산돼 버린다. 그것도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R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장의 변화 대응의 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외식 산업이 트렌디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 못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지금 한 반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한 기업이라도 따지고 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이 수많은 위험들을 한 번씩 파악은 해보고 있는가? 한 번도 아마 파악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다브랜드 전략 관련 위험. 자, 왜냐하면 다브랜드. 백종원 씨를 좀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 욕하는 거죠. 뭔 놈의 브랜드가 저렇게 많아. 자신도 못 외우겠다. 그렇죠? 25개 브랜드를 구축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 효율성의 지속이 어려울 가능성.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네요. 지금 다브랜드 전략이 위험하다는 거. 차, 가맹점 사업자 관리의 위험.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그 영화 극한직업에서 보셨잖아요. 극한직업에 통닭집이 막 잘 돼서 막 갔는데 그 통닭집에 막 그 조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막 사고를 치니까 본사에 전화가 오잖아요. 어떻게 이따위로 관리를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 그 사업 그 사장님들이 제대로 안 해버리면은 누가 욕먹겠어요? 백종원 씨가 욕먹습니다. 그렇죠? 가맹점 사업자 관리의 위험이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더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자, 카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당연하죠. 환율 및 국제 고물 가격 영향을 막 받고 해상 운임 영향을 받습니다. 타 원재료 수급 위험.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폭이 넓고 예측이 어렵다. 그렇죠? 이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파하. 그렇죠? 파 외주 생산 관련 위험. 자, 지금 OEM, ODM 주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그렇죠? OEM, ODM 업체가 잘못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OEM, ODM 업체가 언제 어떻게 알아요? 누가 욕먹겠어요? 결국에 또 백종원 프랜차이즈 욕먹습니다. 자, 하 식품 위생 관련 위험. 이것도 심각하죠. 안전사고가 만약 발생이 되면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협이 있고요. 이야, 이런 위협 다 생각하면 사업도 못하고 주식투자도 못하죠, 사실. 자, 이제 거로 갔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제 관련 위험. 그렇죠? 해가지고 여기 진한 부분. 가맹사업법 및 그 시행령은 2024년 중 개정되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가맹점주랑 가맹점주 가족분들에게는 좋은 건데 회사 입장에서 안 좋죠. 이게 항상 그래요. 기업의 그 지금 마진하고 복지랑 완전 별개예요. 가맹점 사장님들이 되게 좋잖아요. 마진이 크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돈이 안 남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회사에는 위협이다. 그리고 너로 가겠습니다. 이제 너 더만 남았어요. 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음. 지금 B2B 유통시장 진출도 했고요. 온라인 자사몰 운영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되면은 그렇죠. 고정비와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더 마지막이에요. 더 해외 진출 관련 이음. 자, 해외 영업 상황에 따라 해외 진출 속도가 당사의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블라블라블라 있어요.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지금 백다방, 그리고 저기 짬뽕집 저거 홍콩 반점 그 관리 좀 해달라고 댓글 엄청 달렸죠 그때. 그렇죠? 얼마 전에 긴급 점검 갔을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의 개요를 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사 프랜차이즈가 있고요, 가맹점 고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이런 물품 공급 대가나 로열티를 받고 브랜드 로열티 받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 매뉴얼 운영 지원해주고 광고 홍보 판촉 행사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받는 로열티나 비용 이게 수익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여기서 쫙 해놨는데 가맹점 신규 오픈이나 가맹점 개설할 때 결국 받는 돈이에요. 가맹금이라던가 로열티라던가 이런 거를 받는 거다. 예,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게 지금 저 돈입니다. 자, 브랜드를 볼까요? 브랜드 뭐 다 아는 건데 저 모르는 것도 있네요. 이거
이 미정국수 안 먹어봤어요. 백다방, 홍콩 반점, 백보이,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재순식당, 백종원의 쌈밥. 전 사실 이걸 좋아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이게 많이 쪼그라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일 많이 말이 많던 그때 긴급 점검했던 데 있죠. 여기도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이거 사실 점바점 이거 힘들다 이거. 이게 무슨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사장님이 엉뚱한 걸 만들고 있다고. 그 막 탕수육이 딱 들었는데 탕수육 떡처럼 다 붙어 있잖아요. 짜장면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약간 25개 브랜드라고 했는데 엄청 많아요. 한신포차, 홍콩분식, 겉웍, 섬열식당, 백스비어, 백절판. 이거 다 만든 거.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됐던 연돈 볼카츠 있죠? 고속우동도 있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 자, 이런 수많은 브랜드들 운영하고 있고요. 예, 25개, 25번째가 퀵반이군요. 예, 아직도 저도 안 접해보지 않은 것이 반이 넘네요. 자, 어쨌든 25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브랜드 전략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가맹점 수, 이게 중요하겠죠. 가맹점 수 제일 많은 거 봅시다.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은 거 백다방이네요. 야, 백다방 1,500개나 있어요. 1,449개. 자, 그 다음에 백다방은 음료수니까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거 봅시다. 아, 역시 이거죠. 홍콩 만점이 282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홍콩 만점이 먹는 것 중에는 제일 많은데 저게 점바점이 이게 관리가 진짜 힘든 중식이.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가 이 디스플레이를 그거 거기다 주방에다 다 달아줬잖아요. 계속 그 레시피 나오는 거. 근데 그 뒤로 바뀌었는지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거에. 지금 보니까 얼마나 늘었을까요? 2022년도에 홍콩 반점이 그대로였네요. 2021년도에 236개였네요. 2021년도에 236개였다가 2022년도에 30개 정도 늘어서 269개. 2023년도에 278, 2024년도 상반기 282. 오, 홍콩 반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전바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과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전체로는 백다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먹는 거는 홍콩 반점이 많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유통사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거를 이제 밀키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홈쇼핑, 창고용 매장,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SSM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략을 말하고 있고요. 자, 저런 것들도 아까 그 위협이 있겠죠. OEM, ODM으로 맡길 텐데 욕은 결국에 프랜차이즈가 먹는다. OEM, ODM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사업을 하고 있죠. 자, 더본 호텔.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이네요. 그렇죠? 색달로 18, 호텔 더본 제주.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2,000원짜리인가요? 그렇죠? 12,000원짜리. 이 제주도 호텔 조식 뷔페 측은 상당히 싸죠. 저게 아마 4성급으로 알고 있는데 조식 뷔페 가격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호텔 안에 또 자신의 브랜드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본가도 있고 이렇게 여기 넣어가지고 같이 백다방 밥영구소인가요? 이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입점을 시켜가지고 호텔과 같이 커가는 호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죠. 또 마지막인데요. 이게 뭐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에 항상 축제가 열릴 때 불만이 많았잖아요. 막 무슨 전 이렇게 두 조각 주고 그걸 만 원을 받아먹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도 죽고 결국 소비자도 떠난다 해가지고 백종원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살리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예산시장을 해놨습니다. 예산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산시장이 이렇게 사람이 많게, 뭐 물론 이거 너무 극적인 거를 해서 그러는데 파리가 한 명도 없다가 사람이 이렇게 시끌벅적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최초로 개점하여 3일간 25만 명이 방문하게 했다. 백종원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꺼져가는 시장에 가가지고 확 살려내는 사업, 요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볼까요? 자, 봅시다. 이 뭐에서 지금 매출 실적인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거 뭐예요? 덩어리가 큰 거 보세요. 덩어리가 가장 큰 게, 예,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이 덩어리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직영점, 그리고 로열티입니다. 그리고 가맹비 순이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영점에서 팔리는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을 그냥 떼어서 파는 거고 제품 매출을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더 높죠. 로열티 가맹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네, 손익계산서. 아, 이거 매출이군요. 유통사, 호텔사까지 쫙 있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손익계산서입니다. 일단은 28기부터 쭉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기까지 나왔죠. 상반기가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만큼 나온다고 하면은 제30기 작년을 뛰어넘게 됩니다. 일단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늘어서 28기에 비해 2년 전 2021년도에 비해 2023년도가 일단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패러디한 SNS에서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그냥 설탕을 들이붓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공모가가 심심해유? 해결법 간단해유? 설탕 왕창 부으면 되지유?